네, 이런 버스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버스에 타란 뜻이 될것 같은데, 타요 버스, 타요 버스. 아마 지금부터 6.4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그 단계까지 아마 이 버스 얘기 굉장히 많이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잘 새겨 들어두시면은 향후에 정치적 판단하시는 데좀 도움이 될것 같은데, 왜 갑자기 서울시장 선거에 버스 얘기가 나온 겁니까? 일단은 이제 좀 어린 자녀, 이제 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은 잘 아실 겁니다. 꼬마버스 타요라는 국내 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그한 누리꾼이 우리 네. 아이들이 이 타요버스를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나오죠. 저 친구가 바로 타요버스인데요. 네. 저 주인공들의 버스 이미지를 본따서 네. 실제로 저 만화 캐릭터를 입힌 그 버스를 운영했는데 네. 어린이들에게 아주 열렬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EBS 방송이 그 방송했던 애니메이션이죠. 타요에 대한 건데, 버스의 모양을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어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젊은 부모님들이 여전히 또 동시에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둔 가족 전체가 이 타요 버스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네요. 원래는 4대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4월 서울 말까지요. 시내 4대요. 그럼 몇대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100대로 늘려서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인기를 높일 수 있는 네. 가장 또그큰 무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저 타요 버스, 네. 버스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모양을 딴 버스를 만들면 저게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게 되면 박원순 시장이 유리한가요? 그러니까 저 박원순 시장이 일단 한 누리꾼의 추천, 주부의 추천을 받아서 그럼 네. 버스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6개월 만에 실현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새누리당 쪽의 해석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자, 새누리당 뭐라 그랬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새누리당에서는 타요 애니메이션의 경우 오세훈 시장 때, 전직인 오세훈 시장 때 서울시가 제작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자기 작품인 것처럼 써먹고 있다. 뭐네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선 겁니다. 저 새누리당 관계자의 얘기를 제가 이제 검증해보기 위해서 네. 사실은 EBS 관계자하고 오늘 통화를 했어요. 아, 직접 예, 하셨어요? 직접 통화를 예. 했는데, 그러니까 사정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2008년에 서울시가 타요버스를 오세훈 시장 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EBS하고 그때 애니메이션 회사하고 해서 그 시즌 1 타요를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한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영상으로 나갔던 그 장면이 그 EBS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그 뒤에 이제 2011년에 시즌 2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서울시가 이제 발을 뺐습니다. 아, 오세훈 시장 때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때 결정 직전에서부터 논의가 돼서 박원순 시장 때 결정이 됐습니다. 아하. 빼는 게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예, 발 빼는 타요 걸. 버스가 생각보다는 예산 대비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네. 판단이 됐고, 1차 시즌 1 때는 서울시에서 5억 원을 투자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시즌 2에다가 돈을 더 이상 드리고 싶지 않다고 서울시에서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박원순 시장은 이 제작 과정으로부터는 사실 별큰 관련은 없는 겁니다. 아니, 근데 요즘 계속 타요버스가 인기리에 방송되고 예,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는 시즌 1때 인정을 서로 해줬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반응이 계속 있다 보니까 서울시가 이걸 가지고 지금 선거를 앞두고 계속 어떤 큰 이벤트 식으로, 그래서 서울시민들의 관심을 끌수 있는 포인트로 좀 잡아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결국에는 지금 EBS의 입장은, 시즌 2 이후에는 서울시는 관여한 게 없고, 그러니까 결국엔 박원순 시장은 이거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EBS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 주장은 요즘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타요 버스가 새누리당 오세훈 출신의 오세훈 시장 건데 마치 자기 것처럼 무언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을 한 적은 없지만 무언의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의 트위터거든요. 자, 어린이들한테 인기가 엄청 높다고 하는데 다 시장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재선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라는 어떤 분의 글에 대해서 처음 아이디어를 낸 시민 덕분입니다라고 얘기했네요. 그 처음 아이디어를 낸 시민 이름이요. 임민정 씨고요. 지난해 9월 7일 날 트위터에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버스를 모델로 어린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꼬마버스 타요. 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이벤트로 시내에 타요처럼, 타요버스처럼 꾸민 버스가 다니면 어떨까요라고 한 시민이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냈거든요. 저 아이디어를 처음 낸게 시민이라기보다는 그 시민은 타요버스에 대한 반응이 좋으니까 기존에 있던 타요버스가 안 보이니까 그런
그런 버스를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취지로 말을 한 건데 박원수장은 이게 처음 아이디어를 낸 것처럼 포장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네네.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무언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제가 쭉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타이어버스라는 것은 오세훈 시장 때 만든 캐릭터고 이후에 박원순 시장이 한번 버스에 해보면 어떻겠냐 얘기를 해서 두 사람이 공동작품 같은데 서로 이게 내 거다, 독차지 하려 했다, 그러니까 또 거짓말이다, 또 논란을 그러니까 만드는 요인이 됐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네. 애니메이션 탕생의 계기는 서울시가 되겠지만 네. 그 만화 캐릭터를 버스에 입히는 거는 또 박원순 시장의 아이디어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네. 대해서 네. 또 서로 그 원조라는 네. 논쟁을 벌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타이어버스가 처음에 반응이 좋아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타이어버스 자체가 박원순 시장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시민의 제안을 수용해서 그걸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최초의 타이어버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네. 애니메이션 제작된 이후에 서울시에서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접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뭐 타이어버스에 대한 그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 처음에 최초에 누가 시도했느냐 부분은 오세훈 시장일 것이 맞을 테고 그 네. 이후에 저게 시민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 박원순 시장이 얼마든지 저걸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작권이 네.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선거철이 다가오고 또 평소도 그랬죠. 이 자그마한 이슈 갖고도 더 해석도 다르고 다툼도 많고 아주 복잡한 사안은 역시 선거철 맞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가지 소식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안철수 대표의 회견 발표 내용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 경쟁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남희 팀장하고 지금까지 네 가지 꼭지 소식을 다뤄봤는데 여기까지 인사를 좀 드리고 또 취재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네.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될 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위 같이 보겠습니다.